아, 이 집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도. 좋지? 이게 뱃살만 할게. 이거 치면 따라오라니까. 맛집 많다고 하지. 야이씨. 안녕하세요. 맛만볼까의 임종석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아, 이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데, 더 유명해질까봐. 여기 좀 생소한 제가 좋아하는 맛집인데, 어렵게 섭외했어요, 진짜. 사장님이 가게는 워낙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유코치 채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흔쾌히 유코치는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뭐, 사장님, 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홍길동이라는 음식점에서 맛있게 한번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병원은 아시겠지만 덕자라는 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집이거든요. 아, 진짜 이 집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진짜. 더 못 올라갔고, 우리 팀 선수들이 여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윤석규 선수가. 아, 여긴 절대 안 찍지 말라고 그랬거든. 맛집 없어질까봐 반대했던 거구나. 자, 오늘 숟가락 포크 살 뽑으면 됐다. 주문할 거야, 이제?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덕자, 대짜로 하나 주세요. 네. 그 소주도 하나, 입세주도 하나만 주세요. 아, 전라도 입세주. 네, 전라도 입세주지. 전라도 술, 전라도 술. 네, 그러지. 여기 정석이. 그렇지, 한잔 해야지. 네. 전라도는 입세주야. 그지, 그지. 네. 아, 이게 별미야. 어, 뭐야, 뭐. 적색양파. 여기다가, 나오면 알려줄게, 내가. 적색양파. 이게. 바바밤. 바바밤.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 좋네. 아저씨, 반찬 냉장고 여기. 어, 맞다. 와우. 독자, 뱃돼지. 네. 이소 찍어주세요. 쌀. 그래. 딱. 그래, 그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깻잎을 한 장 드십시오. 손에. 양파를 하나씩 넣고, 밥을 진짜 세 모이만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고추를 하나 넣고, 이 회를 찍어 여기다. 풍덩. 올려, 이렇게. 어, 향기. 봐봐. 나 지금 흥분돼, 지금. 맛있을 것 같아서. 좋지? 네? 맛있지? 솔직히 내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너무 찐이 나는 게 설명을 해주시고 진짜 유고치만 따라오라니까 맛집 많다고 하지 밥 싸먹는 애는 진짜 밥 넣어야 돼 밥 싸먹고 있어야 돼 이 양념적이 또 이 집만의 별미지 진짜 이거 소주 20병으로 먹어야 돼 그래요 한잔 하시죠. 아, 살아있네, 이거. 그리고 회 모양도 특이하잖아. A 같아, A. 응. 이게 뱃살만 이렇게. 뼈가 있는데도 식감 있지. 아, 최고야, 진짜. 밥 넣고. 먹고. 이 양파에 밥을 싸먹는 거. 이 양파에. 이 양념장에 넣어서. 이거.
고추. 오. 제일 좋네. 좋은 거. 먹고. 아 오늘. 여기 소가 안 됐으면 진짜 큰일 났다. 술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식감이 재밌어. 된장 고소하고 초장 달달하고 물리지가 않는다니까? 안 물려. 잘 하시고. Thought our thing would last forever. Through thick and thin, good or bad, all I was happy, never, never sad. Now it's all gone sad, getting worse by the hour. Let's break up, let's make up the same. You're breaking my heart, seem to stone it. 한번 해보자. 그 맥주 따라야 되나? 형님 저기 맥주도 하나만 주실래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먹는 이렇게 먹으면 야 이씨 아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안돼 먹던 대로 먹자. 아 시키지도 않았어. 아 그치 나 혼자 했지. 아 나 혼자 했지. 아니 입에 들어간 순간 그냥 기분이 좋아져. 씹지도 않았는데 이건 거짓말 아니야 진짜. 네. 네. 와 좋아. 이렇게 나오니까. 네. 방송한다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원래 나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나와. 조림이 어마어마해 진짜. 냄비를 넘어서거든 고기가. 표준어로는 덕패. 해안가 사투리는 덕차. 왜 덕차냐? 이 고기 최초에 잡은 어부가 딸이 세 명 있었대. 미자, 순자, 덕자. 막내 딸이 엄청 덩치도 크고 그래서 덕자였단 설이 있고 어부 첫사랑 여인이 덕자였단 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재밌어. 네. 이거 봐봐. 여기 배만 회로 떴으니까 이 밑에가 없는 거네. 아 그렇구나. 뱃살은 회로 떠주고 그다음에 이 살 위에 살은 이제. 쫄여서 먹는 거고. 아 안 되는데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도 진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또 요즘에 현지인들만 아는 집이지. 먹고 와서 사람들이 다 맛집 치면은 여기가 나오진 않거든. 아 진짜 이런 비주얼은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통으로 하는 게 너무 신기해. 하고 국물을 계속 이게 적셔줘야 돼. 아 냄새 좋다. 진짜 냄새 좋다. 계속 이 사이사이에 촬영 안 했네. 후조도 붙자 말하니까. 봐봐. 고추 없어. 이 정성이 필요해. 어 역시 잘 아시는군요. 이 흰살 속살 보여? 흰살 속살? 네? 보이죠? 딱 수조로. 그런 거 이렇게. 와 이만하잖아. 거의 그냥 한 마리야 따지면 진짜로. 어 거의 참치야 지금 참치. 지금 이 맛이야. 드시죠.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와 이거는 살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 젓가락으로 퍼먹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됐어. 딱 국물하고 넣어서. 야. 따봉! 따봉! 진짜 이거다. 따봉! 진짜 이거야. 맛있죠? 국물이랑 같이.
이거 이 반으로 꺾어야지. 반으로 꺾어 이렇게. 꺾으면 반 있잖아. 어, 꺾어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여기 뼈 있죠 이거. 이걸 이제 까. 까면은 밑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 먹는 거지 이제. 이거 뭐 참치도 아니고 이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살처럼. 그러니까 아 절로 웃음이 나온다 진짜. 봐봐. 아니 이렇게 고소란이 뜬다고 딱 생각하면은 어?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넘어가는 거야. 어 이거 촬영하기 전에 주아랑 한 2분 통화했어. 2분 통화했는데 엄청 밝은 목소리로 나 학교에서 인싸 됐어 이러는 거야. 왜 인싸?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나 인싸 됐잖아. 아빠 맘만 볼까 본다고 이러고 사인해달라고. 아이 참. 야 진짜 찐이다 여기가. 아 진짜. 아 나 밥 볶으려고. 아 근데 맛있겠다 진짜. 진짜다. 아 장난 아니야 진짜. 미쳤어. 아, 드셔. 호시님이 이렇게 하면 돼. 먹을 때 좀 내밀어서 보여주고. 뭘 내밀어? 자, 더 내밀어봐요. 들었어. 먹어. 그렇게 한번 먹으면 돼. 그렇지. 이번 주에서 밥 먹어준 게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아 이번 주에서. 이번 연도 말고 이번 주에서.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진짜 음식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나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와서 잡숴봐 한번 진짜. 밥을 먹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진짜. 구독, 좋아요, 2차.